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뭐야 무섭게? 나 고우면 동생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갑자기 누가 나가 좀 쉬는 거. 드디어 한 자리에 모였네. 내가 말했지? 통영의 EMB 안 죽었다. 하라던 얘기 계속해. 미안. 내 얘기 나중에 할게. 강수영, 넌 나 좀 보자. 여기서 해. 왜? 아직 뭐 숨길 게 남아있어? 네 의사 같은 거 들을 생각 없어. 따라와.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따라오라고! 우와! 우와! 야, 야, 누구야, 너? 이 누구야? 얘가, 어? 아니야, 얘 아니야. 와, 와, 와. 와, 소름. 와, 와, 와. 얘가 기대 모르겠는데. 와, 와, 와. 와, 아니야, 아니야. 강소영, 내놔. 뭘? 날 은비가 있는 교실까지 불러왔으면 네가 원한 거 다 이룬 거니까 내놓으라고. 아, 그 동영상? 똑똑한 고은별이 왜 이러실까? 그거 퍼지면 순식간에 게임 끝나는 건데. 네 손에 복사본도 없는 원본 파일을 쉽게 내줄 것 같니? 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짓까지 한 거야 너! 걱정 마. 그까짓 거 공개된다고 죽기라도 하니? 그냥 단지 똑같이 생긴 너희들 얼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동영상 떠올리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대겠지. 그거 네가 찍은 거야? 아마도? 똑바로 대답해. 네가 한 거야?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난 이은비고. 와, 야 잠깐만,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고은별이 아니라고? 그럼 넌 이은빈데 기억 이름 고은별인 척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 돌아왔다던 은별이는 진짜 고은별이고? 이게 뭐야? 야 공별, 아니 그러니까 너희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 와서 한 사람인 척 했단 말이야? 진짜? 야, 한이야, 너 알고 있었어? 더 니네 둘이 어떻게 이래?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통영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기억을 잃어버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고은별이라 믿고 서울에 왔던 거야.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을 땐 이미 되돌리기 힘들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려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야, 너 이거 몰카지, 어? 야, 이거 몰카야, 몰카. 100% 몰카. 야, 조용히 하고 얘기 마저 듣자. 이유가 뭐든 너희를 속인 건 사실이니까 화내는 거 당연해. 정말 미안하다. 야, 공대 미쳤어! 강소영, 잘 들어. 똑같이 생긴 너희들 얼굴 그 동영상 떠올리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겠지. 그거 네가 찍은 거야? 아마도? 똑바로 대답해. 네가 한 거야? 그래, 맞아. 뭐 하는 거야? 그 동영상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1초라도 떠있으면, 아니 네 입에서 동영상에 동자라도 꺼내면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없앤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충고하는데 내 머리가 기억하는 네가 살 길을 가능한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거. 가능한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거. 그것뿐이야.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사과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 안 하려고 피하는 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해버리는 거. 그 사람 상처는 나았는지 더 깊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마음 편해지려고 던지는 변명 같아서. 나도 너한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미안하단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괜찮아.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치?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냐, 너? 미안해. 고은별 맞아? 지금 너는? 야, 은별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맞아.
정말 미안.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디 있었는지 그건 차차 모를 거고.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은 너 다 괜찮아진 거야? 응? 됐어 그럼. 고맙다. 그니까 그 뭐냐, 그 순둥순둥 고은별이 네 동생 이은비고, 이 싸가지 없는 고은별이 진짜 고은별 넌데 그건. 야 됐어 그만해, 머리 아파. 야 네 동생 이은비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강소영 때문에. 걔는 이제 진짜 무서워. 벌받게 해야지. 그래야 하는 거니까. 야 그리고 이은비 나한테 계속 전화하라 그래. 나한테 혼나야 돼. 우리 넷이 만나서 놀까? 오, 너무 재밌겠다 그치? 혜나야, 아 이유가 어떻든 간에 강소영은 아니라잖냐. 에이씨 진짜. 누가 인정 안 한대? 그래 뭐 반장 노트북 사건도 그렇고 가짜 고은별 사태도 그렇고 강소영 걔 말이 다 맞아. 맞는... 네. 계속해봐 일단. 이제까지 내가 한 말 사실이었다는 거 인정한단 뜻이지. 이제라도 그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인 거. 그치 차성주? 어. 근데 양소영, 난 왜 네 말이 진실이란 거 알고 나서 더더욱 너란 일 이해할 수가 없을까? 뭐? 너 진짜 몰라? 애들이 거짓말한 이은비보다 너한테 더 냉정한 이유. 넌 네가 제일 강하고 잘났다는 거 확인시켜줄 사람. 그게 필요해서 친구 사귀냐? 진심으로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와 깔끔하게 정리. 확실하네. 살아있네. 어떻게 18살 학생이 같은 반 친구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짓을 해놓고선 반성은커녕 협박을 하다니요. 협박이라니! 이보세요, 말씀드렸듯이 그 동영상인지 뭔지 우리의 핸드폰, 컴퓨터 그 어디에도 없다고요. 아니 친구 사이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그래도 이런 일에 장난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가지고 있든 아니든 그런 걸 빌미로 친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강소영이랑 학생 행동이며 분위기가 아이답지 않고 서늘하더니 오늘 어머니를 보니 그 이유를 좀 알겠네요. 뭐라고요? 그 학생도 참 딱하다는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긋난 나이는 없는 법이거든요. 아 잠시 그 진정들 하시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그 강소영 학생의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잊지도 않은 동영상을 가지고 친구를 협박한 사실이 녹음 파일로 확실히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여러 번 해당 학생을 괴롭혔다는 주변 학생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에만 징계를 받아야 하죠? 학생이 쌍둥이 동생을 이용해서 학교를 대신 보내고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기만한 건
교칙에 어긋나지 않나 보죠? 그 학생도 처벌해 주세요. 뭐야? 진규야, 터지는 거 봐. 야, 이번에 또 누구냐? 삼바, 새 담임 선생님이 오셨다. 수학 맡고 계신 김슬령 선생님이시다. 말씀 잘 듣고 잘할 수 있겠지? 네. 선생님, 소개하시죠. 반갑다. 내가 담임을 맡은 이상 우리 반 성적 하나는 확실하게 책임진다. 이번에 대해 대충 들었다. 난 착한 학생도 필요 없고 사고 치는 것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다른 학생한테 피해주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도록. 알겠나? 자, 지난 시간에는 근데 말도 없이 웬일이냐? 내 수업 그리웠냐? 엄청 그리웠죠. 몰랐는데 쌤 목소리가 앵간한 수면제보다 좋은 것 같아요. 방금도 완전 꿀잠 잤잖아. 야, 임마. 결혼이 생기고 안 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하나. 아무리 회복 속도가 빠르고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도 너 경기 뛸 정도로 아니거든? 코치님. 다 알아요. 저 매달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맨 처음 선수 생활 시작할 때처럼 뛰어볼게요. 괜히 자신감만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임마. 어? 그래도 부딪혀보고 싶어요. 아버지 선물 사야 되는데 좀 골라줄래? 훈련 끝나니까 배고프다. 야, 당장 나와.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이거 아닌데. 뭐가 아닌데? 나 학원이야. 야, 공태가, 너 여기 왜 있어?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오지. 너 보러 왔겠냐? 학교에서도 잠만 자면서 수업을. 괜찮냐? 응. 이제 아무한테도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좋아. 가자. 야, 근데 나는 특수반이야. 어떻게 같이 했냐? 아, 나 이 학원 다니거든. 홍태강, 네가 여기를 다닌다고? 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학원 다니는 게 이상하냐? 안 다니는 게 이상하지, 너처럼. 근데 너 여기 왜 있냐?
얘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같은 방향이니까. 됐거든? 나 혼자 갈게. 혼자 가고 싶어. 야, 윤비. 황기태, 벌점 1점. 예? 아, 역세! 왜요? 예? 토달지 마. 벌점 3점. 강소영, 너는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이렇게 사고를 쳤어? 전학 오자마자 두 명씩이나. 또 하필이면 위에서 두 명. 반평견 확 떨어지게 생겼네. 자, 조례 시작한다. 우리 딸들 너무 힘들었지? 엄마 생각엔 가게 정리하면서 이사도 하고 네 둘 다 전학도 가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응, 난 좋아. 응, 나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엄마 정리할게. 근데 나 엄마랑 은비한테 할 얘기 있는데. 뭔데, 언니? 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그땐 엄마 옆에 나 말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마음 접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은비도 있고. 얘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나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 야, 공태가. 같이 먹자. 됐거든. 앉아라. 야, 나 전학 간다. 그렇게 된 거야, 결국? 잘 됐지 뭐. 전학 가서 은비랑 같이 학교 다니라고. 그리고 곧 유학 가게 될지도 몰라. 유학 가지? 아, 어디 가게? 그니까 가기 전에 나한테 잘해. 은비랑도 인사하고 싶은데. 맞아. 가기 전에 은비랑도 꼭 인사하게 해줘. 우리 주말에 영화 볼래? 야, 너 이사 때문에 그래? 앞만 멀어도 사람 사는 될 거 아니야. 차 다니고 전기 들어오고. 몇 번을 말하냐? 공태가. 난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근데 넌? 넌 나랑 멀리 떨어지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태강아, 난 널 볼 때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야, 알았어. 내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너 그 말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야. 난 네가 날 바라보는 마음처럼은 널 볼 수가 없어. 미안해.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었냐? 알았으니까 그만 일어나. 가자. 신경성 식욕 부진증, 쉽게 얘기하면 거식증입니다. 최강고 최강왕 따 강소영, 하준고 등판. 저 강소영이랑 친한데. 일진님. 아, 또 문제아 전학원에. 어, 왜 하필 우리 학교야. 통영 누리여고 해서 사람도 죽일 뻔했다. 통영 누리여고 해서 사람도 죽일 뻔한. 강소영 신상 털었음. 강소영 사진. 강소영 전학오면 학교 못 다니겠다. 왜 하필 우리 학교야. 통영 누리여고 해서 사람도 죽일 뻔한. 그래서 출국 날짜는 잡혔어? 일단 이사부터 하고 방학하자마자 떠나려고. 한이야, 해외에서도 네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게 잘해라. 야, 난 8살 때부터 네 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 한이야, 나 수인 일 겪고 나서 나에 대해 또 내 친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나 내 꿈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야, 멋지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맨날 나보다 공부 못한다고 놀렸는데 수영할 때만큼은 네가 최고야. 뭐? 곰별, 잘 지내라. 내가 늘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말고 절대 아프지도 말고. 너도? 은비는 만나봤어? 나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미안. 하지 마. 야, 너 하지 말라고. 진짜. 조용히 있던가. 아니면 뒷만 안 나오게 확실히 밟아버리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거 하나 처리 못해서 기어코 공천을 탈락하게 만들어! 그만 좀 해요! 뭘 그만해! 이게 몇 번째야? 통영 버리고 여기 와서 다시 자리 잡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덜떨어진 자식놈 때문에 이게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여보, 온 지역구에서 소민한 소문은 다 나서 공천은 고사하고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만해요. 놀랬잖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또 이런 멍청한 짓 버리면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야, 홍별이, 우리 자기 친구 말고 이은비 너 친구로 만나라고 이렇게 특별히 자리 만들어준 거 알지? 우리 이사 가서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놀자. 싫은데? 자주 만나서 놀 건데, 그치, 성주야? 그래. 야, 니들 자매 지겹게 맨날 맨날 찾아갈 거다. 그래라. 어. 오, 귀여워. 야, 너 많이 컸다. 몇 학년 됐어? 누나, 그때 공무사관학교 체험학습 자료 어디 있어? 쟤네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는데 체험학습 갔다 오고 나서 완전 비행기 조종사에 꽂혀가지고 저런다. 에휴, 저 조그만 것도 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내가 널 왜 부른 거 같냐? 글쎄.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너 바보잖아. 불쌍한 사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내가 불쌍하다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며. 동영상 같은 거 없어.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야. 네 잘난 언니가 휴대폰 박살내서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고은별한테 눈물 나게 고마울 지경이다. 나 언젠가부터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거든. 나 너한테 사과 같은 거 절대로 안 할 거야. 네가 용서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잖아. 강소연, 너 후회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위로는 딱 하나야. 내가 살아있다는 거. 문득 잘못한 일을 깨달았을 때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네가 진짜 나중에 진심으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은비.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홍태! 어디 아프냐? 예? 너 인마 수업 시간에 왜 잠 안 자고 깨... 이게 아닌데... 뭔 일이야 또? 쌤. 쌤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왜?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안 보고 살 수 있나 해서요. 사랑하는 지들아. 근데 왜? 왜 네가 좋아하는 걸 왜 못 보는데? 걔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서요. 그리고 자꾸 미안해하는 것도 보기 싫고요. 태강아. 안 보고 참으면서 살 순 있지. 근데 좋아하는 걸 네 마음대로 관둘 순 없지 않냐? 왜? 요새 애들은 그런 게 그냥 막 되나? 어쨌든 참으면 살 수는 있다는 거네요. 근데 행복하진 않다. 좋아하는 여자가 다 생기고, 응? 누구냐? 태광아? 누구야? 쌤. 쌤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이사, 내일 가냐? 아니, 며칠 있다가. 너 계속 그렇게 나 피하다가 갈 거냐? 아니. 야, 이은비. 나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 정리할 거니까 편하게 가. 그래도 돼. 뭐? 넌 나중에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나 차버린 거. 공태강. 됐고. 빨리 들어가. 정류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데려다 준다. 가. 가라고. 야, 이은비.
김준석 쌤이 진짜 좋아해도 참으면 살 수는 있다길래 오늘 너 만나면 내 맘도 끝내보겠다고 거짓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그러기 싫어져서.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를 안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게. 나 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 알고만 있으라고. 이제 진짜 들어가. 야, 그거 안 치워? 응. 야, 너 한이한 좋아하지? 야, 그럼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놀래? 진짜 바보 아니야. 은비야, 내가 너 알고부터 가장 속상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랑 제일 그리운 내 동생이랑 우리 셋은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그거였어. 언니,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한현이랑 나는 변함없이 좋은 친구고 네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건 말건 네 선택이야.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경기는? 볼 수 있어? 미안해. 그날이 전학 첫날이라. 야, 너 왜 그래? 나 이제 안 볼 거야? 한이야, 나 너 좋아해. 근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 그때 그 마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더 오래도 기다릴 수 있다고. 아니야. 잘 있어. 네 진짜 이름 찾아서 나에 대한 마음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줘. 대신 꼭 돌려줘야 된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거든. 전학 첫날인데 기분이 어때? 은비야. 어? 엄마 왜? 아, 참. 남자 400m 자유형 결승 경기가 곧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 한혜연 선수의 복귀 무대 아니겠습니까? 한혜연 선수가 그동안 부상이었어요. 네. 오늘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그 무대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와, 한혜연 선수 출발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모두의 우려를 씻을 만한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자, 힘차게 여경을 펼치고 있는 한혜연 선수입니다. 아, 일단 초반 선두로 치고 나가는데요. 아, 아직까지는 부상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좋고요. 이제 50m 지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자, 이게 웬일일까요? 한혜연 선수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자, 한혜연이 지금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 부상이 다시 재발한 걸까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한혜연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렇죠. 많은 관중들도 지금 그 자리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두 자, 얼어붙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혜연, 힘내. 한혜연이 그렇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혜연이 다시 여경을 하네요. 아, 그런데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왼손으로만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반.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 들어와. 야, 궁별. 은비 아니야? 누구냐? 어? 안녕. 내 이름은 고은비야. 아, 은비네. 맞네, 맞네. 야, 이은비! 너 사람 놀라게 전화 건 거야? 진짜로? 아. 야, 공태관, 죽을래? 아니야? 아닌데? 맞는데? 이은비인데? 야, 나 고은비거든? 에이씨, 야. 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그릴 수가 있다. 자, 다같이 그려봐. 야! 엎드려 있지 말라고! 어이씨! 그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네, 좋습니다. 그렇지, 진짜. 뭐해? 뭐해? 어? 야, 집중. 18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그 꿈이 시작되기엔 딱 좋은 날. 넘어지는 것은 아프지만 100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엔 딱 좋은 나이.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대학 입시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서 당장 허무하게 끝이 난다고 해도 니네 대학 가면 깨진다? 못 가도 깨지고? 우리는 18살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미워할 수 있었다. 서툴고 상처받기 쉬운 나이기에 그 시절 누구보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땐 참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넘어져 있는 나를 향해 내밀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
보고 싶다. 은별이 곧 한국에 온대. 뭐하냐? 학교 간다. 넌? 나도. 잘 지냈냐? 응. 경기 못 봤어? 응. 미안. 잘했어? 그럭저럭. 치, 거짓말. 야, 잠깐만.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사람씩만. 울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손 내밀며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 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괜찮아. 아파도 돼. 넌 18살이니까. 나 혼자서만 떠달린다, 내 주변 다 떠나간다.